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선가 4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우리 교회력으로 제일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왕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아서 또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또 특별히 이 미사에 또 지향을 두신 많은 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고통받는 많은 이들도 생각하면서 이 고통 이상의 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우리 기억합시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문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켈 예언서 34장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15장 20절에서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드리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예수님. 우리 교회력, 거기 교회 달력으로 1년은 사실 하느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림절, 다음 주일이 교회 달력으로는 시작이죠. 이 대림절은 구약 성경 전 기간을 걸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인 그 성탄절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해서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 제일 마지막 주일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참된 왕으로 드러나시게 된다는 그런 예언적인 대축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목자와 왕은 같은 뜻의 말입니다. 착한 목자가 목숨을 바쳐 양들을 보살피듯 왕은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완성되는 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살도록 불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우리 보고 그냥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느님처럼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처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당신 모습대로 당신을 닮게 창조하신 우리가 당신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좀 버겁게 그리고 혹 불가능하게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느님께서 목표치를 정하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하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주님의 뜻이고 그분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 길을 당신이 함께 가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당하신 분들을 좀 애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환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이 지친 이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 안에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깊이 연결된 하나라는 새로운 인식을 배우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부유한 나라들이 먼저 백신을 선점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은 이 미래를 희망적으로만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힘과 재물의 논리로 움직이던 이 세계를 이제는 공존하는 더 건강한 세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희망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감염병 사태를 두고 강자의 논리 그리고 국내 또는 국제 정치적 계산이 앞선다면 세계의 미래는 이전보다도 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국가들 사이에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더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 인류가 같은 고통을 겪고서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새롭고 긍정적인 세계를 열어줘야죠. 우리는 그런 시험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살게 된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이들,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주님, 당신께 해준 것이고 그들을 모른 채 하면서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 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 우리의 손길을 내밉시다. 그리고 얼마 뒤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간 뒤 서로 힘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갑시다. 이웃도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고 또 이 자연 생태계도 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중 마지막 주일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해서 또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사람이 되신 말씀의 배필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성경을 무엇보다 앞세우며 늘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바로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성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를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이웃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16번입니다. 십자가의 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우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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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님의 기도.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죠. 우리의 구에도 담겨 있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에게도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부활하신 주님께도 주시는 평화 인사를 우리 서로 함께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런 나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저희가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23번입니다. God chose you. Do you believe me? I know I'll never leave you. You are going to be the messenger of faith in Mary's Immaculate Heart. Faith begins at the edges of understanding.